아니,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. 여기에 예전부터 있었던 집이 한 채 딱 아, 있다. 예. 여기가 지금은 이쁘지만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. 집 절벽에서 돌 주워다가 아하. 그때 지은 돌집이 한 채가 남아 있어요. 딱. 예. 그 한 채는 꼭 보고 싶은 보물이죠. 가장 오래된 네, 돌집이요? 보러 가죠. 예. 야, 이런 길길이 다 물길이었다니까. 여긴 제대로 된 물길 같아요. 예, 진짜 물이 흐르듯이. 와, 진짜 가파르다. 와, 이게 난간 없으면 못 올라가겠네.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게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인 거죠. 어? 이 집 같으네? 이 집. 이게 진짜 대박이다. 절벽 아래에 있는 돌을 하나하나 주워 올려서 쌓은 집이에요. 아~ 와, 이게 남아있구나. 글쎄, 찾기 힘든데. 이런 보물이 숨어 있는 거죠. 진짜 보물이다. 전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, 맞습니다. 지금? 주민분 말씀으로는 보존을 하려고 하셨던 건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 증개축을 하고 싶으신데 예.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폭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겨졌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시네요, 진짜. 그러니까 지금 이 집하고 이 집 사이가 지금 요만큼만 떨어지는 거잖아요. 이런 느낌의 마을이었던 거죠. 절벽으로. 이게 겉 외관만 봐도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저렇게 그렇죠, 뭐라고 그렇죠. 그러죠, 이걸? 아, 슬레이트. 슬레이트 공사였나요? 네. 그렇죠. 여기 바로 많이 지붕도 있고. 맞습니다. 그렇죠. 이런 이거 건들면 안 되는 거. 지금은 이제 몸에 안 좋은 성면이 나온다고 해서 쓰지 그렇죠. 않는. 요 건물의 또 포인트는 그래서... 이거하고 뒤에 있는 부산의 전형적인 70, 80년대 아파트가 같이 있다라는 거. 아. 요 딱 요렇게 네. 보는 풍경이 이게 부산 산동네 현관인 네. 거죠. 딱 요런 느낌이에요. 네. 요 느낌이 부산인 거죠. 아, 사실 이런 건 좀 시나 구청에서 사가지고 그렇죠. 좀 공공에서 좀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. 아, 그러네요, 진짜. 최근 오히려. 들어서 부산시나 관계자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네. 어떻게든 할 것 같습니다. 이대로 그냥 헐리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집도 재밌습니다, 지금. 보시면 1층보다 2층이 더 밖으로 나와 있죠. 그러네요. 아, 튀어나와 있네. 네, 저걸 이제 가분수집이라고 해요. 아, 가분수집? 네. 오. 그러니까 1층은 좁으니까 더 이상 못 늘리고 아, 2층을 조금 늘리면 저 정도 늘려놓으면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아,